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일부터 일부 업종에 대한 완화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LA시와 카운티 일부 업종이 정상 영업에 돌입합니다. 아직까지는 물품을 건네받는 수준의 기초적인 영업만 가능하지만 향후 사태가 안정될 경우 모든 업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LA시와 카운티에서 영업이 허가되는 업종은 대면 접촉이 최소화된 직군입니다. 서적과 음반, 완구와 꽃, 의류와 스포츠용품을 비롯해 자동차 판매업도 영업이 재개됩니다.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그 세일스 쪽은 그 에센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락다운이 됐었어요. 이게 세일스가 재개가 되면 좀 기대감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영업이 재개되더라도 매장 안을 자유롭게 누비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주문을 한 뒤 매장 앞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수준의 영업만 가능합니다. 또 매장을 찾는 손님과 고객을 응대하는 종업원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LA 카운티의 영업 재개를 가장 반기는 곳은 다름 아닌 꽃 판매 업종입니다. 이번 주말 마더스데이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연다고 하니까 기대감에 차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도 많고요. 손님들을 이렇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게 해서 저희가 고르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들도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야외 활동에 대한 제약도 일부 완화됩니다. LA 카운티는 내일부터, LA시는 주말인 토요일부터 모든 골프장과 등산로를 개방합니다. 자택격리 행정명령으로 답답함을 호소했던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해변은 이번 단계적 조치에서 제외돼 방문이 금지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단계별 영업 재개는 2단계에 속합니다. 향후 바이러스 확산세가 주춤해지면 3단계부터 5단계까지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